원한을 푸는 기도자. 좀 제목이 좀, 그왜 원한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원한을 가진 과부가 어떻게 하면 내 원수를 좀 갚을 수 있을까? 해서 그 불의한 재판관, 그 재판관이 사실 좀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좀 제대로 재판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이다 했지만은, 그러나 그 과부가 자기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재판장에게 조르고 또 조르고 간청한 결과 결국은 원한을 풀어주게 했다라는 그러한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참, 이 원한을 푸는 기도, 이것은 참 놀라운 역사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강청함을 인하여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적인 그러한 전쟁의 시기에 살고 있는 우리 주님이 오시기까지 예수님께서 그 원수의 발등상이 되기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기다리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전쟁은 계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아직 참 3차 세계대전이 예언이 되고 있는 그런 아마겟돈 전쟁이 요한계시록에 예언이 된 것처럼 참 우리는 지금 정말 마지막 세계대전, 지구의 종말이 언제인가? 그리고 전쟁 소문과 여러 가지 지진 소문과 마지막 때 일어나는 그러한 그 세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반갑게도 남과 북이 평화협정을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제 그 북미 간의 그러한 협정이 종전선언으로 갈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반가운 소식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좌와 우의 대립 속에서 끊임없는 불협화음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참 어떻게 하면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 고대 군사학의 대가인 그 로마의 베게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참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이치가 안 맞는 그러한 말 같지만은 나름대로 그 사람의 군사학의 대가로서 한 말입니다. 사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에 1939년도에 영국 총리인 체임벌린과 나치 독일의 히틀러 간의 평화협정이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평화협정이 맺어지고 나서 영국 런던 공항에서 그 영국 체임벌린 총리는 그 히틀러의 사인이 들어있는 그 협정 그 서를 흔들면서 이 시대의 평화가 왔습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외쳤고 또 영국 국민들은 참으로 박수를 치며 그를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세계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2차 세계 대전 중에서도 이 소련은 독일과 불가침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러지만 그 조약이 맺어진 얼마 후에 그 나치 독일은 열심히 그 무기를 생산을 했고 결국은 소련을 침공해서 2천만 명의 소련 국민과 군인이 희생을 당한 비극의 전초전이었다. 참으로 우리가 물론 이 평화협정 자체는 좋은 것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결코 그 협정 자체에 큰 의미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사리를 잘 판단하고 우리가 대비했을 때 깨어 있을 때
우리가 전쟁을 미리 막을 수 있고 다시는 그러한 그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하지 않도록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일어나 정말 전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이고 이러한 때를 통하여 정말 남북한이 이제는 마지막 때 제사장 나라로서 주의 복음을 세계에 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입니다. 참 예수님께서도 전쟁, 영적 전쟁에 대해서 늘 말씀했습니다.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주 안에서 참 굳건하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 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자기의 원수들을 자기의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것은 지금 예수님이 이제 다시 재림하실 그날까지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발등상이라는 것은 뭐냐? 발을 디디는 발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단과 마귀를 밟으시고 승리할 것을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 분명한 지금 현 주소는 뭐냐?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예. 원수가 줄이거든 마시우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러한 말을 여러분 곡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말은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원수 같은 행동을 하지만은 그리고 원수와 같이 내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마귀를 용서하라. 마귀와 평화하라. 이런 말은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원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원수 삼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참 로마의 군인들이 손과 발에 못을 박고 창에 찔리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하고 사람을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예. 그럼에도 예수님은 추워도 양보가 없이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마귀의 역사를 멸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과부의 그 원수가 누구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한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왜 과부의 원수가 됐을까? 저는 제 나름대로 혹시나 자기의 남편을 죽인 사람이 아닐까? 아니면은 살다가 참으로 어떤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을 그러한 그 재정적인 문제로 고통을 받게 한 사람이 아닐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원한을 맺었다는 거예요. 원한. 어떻게든지 그 원수를 갚아야 하겠다는 것이 그 과부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참 과부는 우리의 성도를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를 섬기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재판장은 하나님을 그렇게 비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는 누굴까요? 마귀를 그렇게 비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매우 중요시 여기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며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원수인 마귀가 우리에게 행했던 것들을 우리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미워하고 화를 내고 원한을 품고 분노하고 이러한 것들을 중요시 여기다가 보니까 내 마음속에 미움이 싹 트는 거예요. 화가 치미는 거예요.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서도 성경은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원수라는 것은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그 원한을 갖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왜 그 사람이 내게 이러한 해를 끼쳤는가? 여러분, 손영원 목사님의 그 두 아들이 자기 그 친구 학생들에게 참 총살을 당했잖아요. 그랬는데 그 손영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사랑했다 이거예요. 용서했다 이거예요. 사형장으로 가기 직전에 그 쫓아가가지고 내가 용서하니 그 자를 풀어달라고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양아들로 삼았다 이거예요. 이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원수에 대한 사랑이, 그것으로 인하여 원수가 완전히 파멸한 거 아니에요. 그 손양원 목사님의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주님께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그 원수 마귀들이 철저하게 패배하는 그러한 엄청난 승리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는 그 말을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도 희생이다. 마귀에게 희생당하고 귀신에게 희생당해서 병이 들고 또한 여러 가지 사고를 당하고 또한 마귀의 앞잡이가 돼서 나에게 피해를 주고 공격하고 손해를 주고 여러 가지 모양의 그 범죄하는 그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은 그 원래의 그 근본적인 그 근본이 마귀의 역사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죄악의 아비, 사망의 권세 잡은 자 그 원수 마귀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미혹을 받아서 범죄케 됐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그러한 죽음이 생겨나게 됐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는데 그 마귀의 일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건 죄를 멸하러 오신 거예요. 예. 사람이 범죄하여서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게 되기 때문에 그 죽음이라고 하는 모든 그 두려운 사건, 모든 인생들이 사실은 죽음이 두려워서 종 노릇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은 우리의 죄를 빌미로 해서 공격하는 그 마귀의 일인 죄악을 멸해버리셨다 이거예요. 그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대속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이 놀라운 사실이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그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 대속의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안에서 마귀를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손자병법을 보게 되면은 지피 지기면 백전불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백전백승이 아니라 백전불태입니다. 그래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실 우리의 원수도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박 집사, 김 집사, 우리 모든 직분자들 다 잘 알고 있어요. 무엇이 약점이 있고 무슨 죄가 있고 무슨 허물이 있고 과거에 어떻게 살았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듯이 우리도 이러한 원수에 대한 분명한 그러한 동태를 알고 그들의 수법을 알고 그들의 약점을 알고 우리가 공격할 틈을 그들이 우리를 노린 것처럼 우리도 그 틈을 노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을 중요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와 원수 마귀와의 그 관계도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나가면 군인들이 그 원수들의 무기를 잘 파악해야 돼요. 전술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휘자가 그 군인들을 잘 지휘해서 공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보면 우리는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과거 참 원수로부터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 사실은 어떤 사람이 내게 피해를 준 게 아니라 원수 마귀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을 안다면 정말 원한을 가져야 돼요. 원한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진정한 원수에 대한 원한이 없다는 것은 그건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원수 갚는. 사람에게 원수 갚지 말고 그 사람을 희생시키고 나를 공격해서 그토록 많은 고통과 아픔과 시련을 주었던 그 원수 마귀에 대해서 분명한 타겟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진정으로 깨어있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전사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싸우는 영적 군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제대로 수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과부가 얼마나 그 원수에 대한 그 공격에 사무쳤던지 그냥 재판장이 퇴청할 때 그냥 문 앞에서 그냥 또 간청하고 그리고 집을 갔더니 집에서 또 들어갈 때 나올 때 그냥 내 원수를 갚아달라고 탄원을 하는 거예요. 화장실 가도 화장실 앞에서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 귀찮아서 이거 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강청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 재판장이 그 원수를 갚아줬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유가 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원수를 고발해야 되는 거. 아멘.
원수를 고발해야 돼. 원수. 원수에 대해서 우리가 재판장 앞에서 우리가 고소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원수의 이름이, 이름 아세요 여러분? 원수의 네 가지 이름이 나와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대상하는 것이 아니요, 첫째는 통치자들, 두 번째는 권세들, 세 번째는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네 번째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자, 여러분,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 우리 세상에 있는 정치가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그 반정부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 행동을 정당화 시킨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예. 여러분,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는 것은 그 타락한 천사들의 계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천사들이 바로 통치자들, 이 세상을 통치하는 천사들이에요. 그리고 authority, 예, 통치자들, ruler, 그 다음에 권세를 가진 천사, 타락한 마귀들, 그리고 어둠의 세상, 흑암을 주관하고 있는 세상의 주관자. 여러분, 흑암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얼마나 수많은 범죄가 있습니까? 범죄 중에서도 폭력을 행하는 범죄가 있죠. 그러면 그 폭력의 주관자가 높은 마귀가 있는 거예요. 또 음행을 행하는 그러한 성추행, 성폭력 문제가 얼마나, 이것도 이러한 음란의 주관자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휘하에 있는 모든 마귀의 휘하의 귀신들이 사람들을 공격해서 그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러한 일을 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그러한 영적인 세계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므로 통치자들, 가장 높은 타락한 천사요, 그 다음에 권세들, 그 다음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나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귀신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또 하나님의 천군 천사에서도 또 이러한 또 계급들이 다 있어요. 뭐 스랍과 그룹 천사들이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휘하의 천사들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천사들끼리의 싸움이에요. 이 천사들끼리의 싸움인데 사실은 이것이 이 땅에 일어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싸움이 바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 성도들이요, 또한 이 세상에 속한 자들, 마귀에 속한 자들, 마귀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 간의 영적인 전쟁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그 사실을 잘 안다면은 얼마나 우리가 성령과 능력을 받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원수들을 고발하고 원수들을 멸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참 그 유명한 평화의 기도를 쓴 그 성 프란시스, 그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은 참 모든 재산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맨발로 또 머리를 빡빡 깎고 탁발 수도회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마틴 루터가 아직 종교개혁을 하기 전이니까 개신교는 없었지만 그 당시에 이렇게 그냥 그 마대포자를 둘러시고 거기에 그 새끼줄을 딱 동여매고 맨발로 이 두 명, 세 명 이렇게 형제회를 조직해서 복음을 전하는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프란시스 형제에 있는 그 동료들, 제자들과 함께 이 거울에서 저 거울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명령대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전대도 가지지도 않고 돈도 가지지도 않고 그냥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주는 거 먹고 복음 전하고 기도해주고 병 자고 치고, 예?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선 프란시스예요. 그런데 그 프란시스가 이 언덕을 넘어서 한 동네를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동네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냥 난리가 났어요. 서로 죽이고 막 전쟁이. 그런데 이 여만이 열려져 있는 그 프란시스가 보니까 그 마을 위에 공중에 이 마귀들이 그냥 꽉 차가지고 이 전쟁을 독려하고 있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 형제들과 함께 마귀를 향하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전쟁의 영들아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꾸짖음에 그 마귀가 그냥 뚝 떨어지고 말은. 그러고 나니까 희한하게 전쟁이 다 끝쳐버린 거예요. 이와 같이 이러한 그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 이것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그러한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안을 열어야 돼. 하나님 앞에 내 영안을 열어주시고 내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내 영안이 열려져서 영적 세계를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도 영안이 열려져서 고린도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에베소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데살로니키 교회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다 알고 있어요. 영으로는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대로 늘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 성도는 마귀를 결박할 권세를 가진 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관을 밟을 권세를 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 복음 전도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그러한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렇게 함으로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을 통해서도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먼저 강한 자를 결박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할 때 주께로 인도할 때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 불신의 영들 강팡한 영들을 먼저 묶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먼저 영적 세력을 묶어버렸을 때에 결국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도할 때 특히 중요한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영혼을 어떻게 하면 인도를 할까 마음을 살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역사하는 불신의 영 그 가정의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그 가정을 주관하고 있는 것을 결박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물리칠 때 그 가정은 구원받고 그 사람은 그 강팍한 마음이 녹아져서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을 때 능력과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서 곧 병을 고치셨어요. 벙어리 된 귀신을 꾸짖고 떠나가게 하며 그 벙어리가 말을 했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들려있을 때 예수님은 열병을 꾸짖을 때 그 열병의 악한 영이 질병의 영이 떠나가므로 그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을 수종 들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우리가 영적 세계를 보고 우리가 성도의 삶 속에 하늘에 속한 자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또한 어둠의 권세를 결박해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사람의 지혜로 마귀를 쫓아낼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야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또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이렇게 말씀,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 성도에게 주신 마귀를 결박할 권세를 사용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또한 이 세상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빌미가 바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기도할 때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또한 세 번째로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밤과 낮으로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 욥기를 보세요. 사단은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했어요. 사단이 그것을 듣고 정색을 합니다. 하나님, 욥을 너무나 편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욥의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시고 그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얼마나 많이 주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잘 경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욥을 그냥 질투하고 시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을 그냥 질투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 마귀가 여러분을 참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들의 이름을 대면서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낱낱이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거. 위대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침실에 누워있는데 하루는 마귀가 찾아왔어요. 쓱 승리의 미소를 쓱 짓더니 그를 내려다보면서 커다란 두루마기를 팍 펼쳐 보이면서 마룻바닥에 파니까 쫙 그 마틴 루터가 지었던 죄의 모든 목록도 그냥 쫙 나타나. 얼마나 소소라쳤겠어요. 그것을 하나하나 읽어보니까 뭐 할 말이 없어진 할 말이. 예? 그러나 마틴 루터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뭐라고 말했냐? 다 맞다. 그러나 네가 중요한 것을 하나 잊어버렸구나. 바로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 하는 그 놀라운 그 복음을 루터가 외치자 갑자기 마귀는 그냥 슬픈 얼굴을 하더니 그냥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이와 같이 루터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너희 죄가 먹장같이 검을지라도 눈과 같이 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토말하고 소멸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마귀에게 선포할 때 마귀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마귀는 꼼짝없이 도망가고 마는 것이에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선언할 때 우리는 마귀는 도망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부는 정말 이 사단에 대해, 과부는 원수에 대해서 원한을 품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마귀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대적할 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어떤 것을 들어주시고 어떤 것을 해주십시오. 이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을 고소하고 있는 마귀들을 고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을 참소하는 마귀를 대적하여 하나님 앞에 낱낱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나에게 이런 피해를 주고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과 원한을 주는 이 마귀 자식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소하면서 일어서서 마귀를 향하여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승전보를 울리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수의 보혈에 의지하여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는데 우리가 앞장서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의 호령을 따라서 우리가 연합하여 각계 전투를 벌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승전고를 올리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바로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 그 강청함을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그토록 괴롭혔던 마귀가 결국은 우리를 해코지 못하며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이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원수로 삼지 마세요. 사람은 희생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원수 마귀를 미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그러나 마귀를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는 사단을 지옥불로 집어넣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원래 이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휴전을 협정을 조인할 때 가장 많은 희생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때 이제는 자기의 운명을 아는 그 어둠의 권세들이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얼마나 요사이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음행과 살인과 방탕함과 뭐 사기와 쟁투와 이러한 것들이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그 이유가 최후의 단발마의 비명이에요.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마귀에게 공격에 여러분 노출돼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띠를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흉배를 붙여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심장을 공격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무장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도 저는 자면서 내 심장을 자꾸 건드리며 내 심장을 막 떨리게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런 걸 경험한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얘기했습니다. 이 마귀를 고소해서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참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고 있는데 이 마귀의 공격을 그대로 보게 놔두렵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안개가 사라지듯이 쫙 사라지면서 심장이 평안하게 가라앉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기도를 할 때 소극적인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마귀를 멸하는 기도를 고소하는 기도를 하세요. 참소하는 기도를 하세요. 원한을 풀어주는 기도를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가 누구인지 반드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수는 다름 아닌 사단과 마귀의 군대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제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능력과 권세로 어디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를 그토록 도둑질하고 사망의 권세를 잡아서 우리를 멸하려고 하는 그 마귀의 참소를 무참하게 무찌르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여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안을 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동하지 마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여러분 진심으로 깨어 경성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분쇄하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신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휴전의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평화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를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지금은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고 우리가 깨어 경성하며 이순신 장군의 그 돌격대의 거북선처럼 적진에 뛰어들고 우리를 호위하는 천군 천사들의 그러한 그 중보 기도와 성도들의 중보 기도 가운데 우리는 매일매일 승전보를 울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권능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십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주님이 보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바로 우리나라에,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늘 깨어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